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증이 나오고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해서 그러지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박정희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신문에 공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6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7자리가 됐지만. 근데 이거는 만주국의 국민수장이라는 것을 본따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든 데다 다 쓰는 거. 미국에 가면 사회, 그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운전면허, 라이선스 넘버 있지만 그거는 따로 쓰는 거고, 그게 서로 통합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합하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아유, 국민교육헌장 노래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교육치과 비슷한 거고. 이걸 다 외야. 한 페이지짜리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한테는 안 시켰는데 3학년부터는 저걸 한 페이지를 다 외워야 집에 갔어요. 나는 그래도 좀 빨리 외워서 일찍 집에 간 편인데 다음날 학교 갔더니 늦게까지 있었던 애들은 7시까지 몇 명 집에 못 가고 외우고 있었다고, 집에 가서 외우라고 해서 7시에 집에 갔다고 툴툴 내고 있어요. 내가 집에 갔더니 우리 형이 외우고 있더라고. 우리 형은, 큰 형이, 나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중3이었는데 그 경기중학생들은 좀 다르게 외우더라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 이렇게 그 서막한 반항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그때 내가 국민학생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저거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국어사전에서 좋은 말 골라서 짧은 글짓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우습게 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말인데 국민교육헌장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사회가 없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을 원제화, 파시즘이라는 게 국민을 원제화시켜서 지배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쥐잡고 저게 드라마에다가 저 포스터를 소품으로 썼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명박 때. 쥐를 잡다니. 근데 정말 실제 있는 포스터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국민학교 재건체제하고 학도호국단 만들고 동원체제. 이게 5.6광, 저 KBS가 있는 지금 여의도광장이에요. 여의도광장에 저렇게 허허벌판에. 저기 어디 저도 있어요. 어딘지 나도 모르겠는데. 100만 명 동원할 때, 뭐, 그 동원됐으니까, 고등학생 때. 5만. 그리고, 이제 이런 마스게임들을 하죠. 유신시대예요. 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왜 안 했을까요? 이거, 이게 북에서는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도 북이 시작하니까 우리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여기까지 전두환 초기까지는 했는데 왜 멈췄냐? 이북은요 이걸로 고생한 애들 좋은 대학 보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마스 게임 잘했다고 좋은 대학 보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들을 학생들을 동원하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거기에 대한 그 반발도 심하고 민주화운동 심해지고 하니까 저 권력에서도 저거는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북은 저걸 그 진하게 했는데 아 저걸 한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 삼성이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저게 삼성 동영상이 유출 됐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아리랑 축전은 10만 명이 하는 거고 이거는 4천 명이 해요. 4천 명, 5천 명 정도. 삼성그룹 신입 사원이 그 정도가 되는데 야 저걸 그 저걸 하고 앉아 있냐 했더니 삼성 그 다녔던 친구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거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우리가 해냈구나. 드디어 삼성맨이 됐구나. 그래서 그거 한다 저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떠들었었던 말, 삼성, 아, 역시, 그러니까 삼성과 북한의 공통점. 첫째,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둘째, 그 다음에 그 마스게임을 한다.
집단 체조한다. 셋째, 3대 세습에 성공했다. 조선은 하나라를 증명해준 사건이었다는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고서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뭐 강연 같은 걸 이미지로 쓰기 때문에 박정희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사진첩 다 봤는데, 박정희가 레인코트 입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저걸 해서 제가 농반 진반 얘기한 게, 아,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나 보다. 탈북자가 내려와서 저걸 만들었나 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문경에 있는 박정희 동생이죠. 그 시절을 이렇게 집단체 보냈고, 그 시기가 또 뭐냐면 박정희가 병역기피제, 박정희 외가 쪽 인척이거든요. 공화당 의장하고 있었는데 아들 군대 빼먹었다고 해서 그 이제 물러나게 했고, 박정희는 이 군대에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군대 일단 간 다음에 의가사 제대하는 것까지는 봐줬는데, 의병제대나 뭐 그렇게 하는 일단 보내긴 다 보내야 했고, 병역기피라면 이렇게 집에다가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기피제의 집이라고 서붙이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 얘기는 했었죠. 요거는 봤었던 것 같고. 요 얘기는 했나요? 요것도 했고. 박정희의 욕망의 정착. 자, 박정희가 이제 이렇게 억압도 했지만, 뭘 했냐면, 지금 박정희 지지한다는 사람들, 옛날 6, 70년대 학생운동 하다 감옥 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박정희 지지하고 있어요. 왜? 강남에 집 샀으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의 정책 중에서 지지를 받는 거, 왜 뺑뺑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평준화를 뺑뺑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걸 돌리지 않았는데, 첫해 둘째 해는 이렇게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사행심이 이제 심하다 하고 했는데, 우리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입학시험이 있었더니 애들이 이제 힘들다고 집단 가출을 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한 제도 중에서 잘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다운 그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지금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평준화를 깨려고 노력을 하고, 박정희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준화를 했는데, 그 평준화가 그 고등학교 평준화로까지 이어지죠. 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할때 문교장과 민관식인데, 박정희가 용인술을 잘했다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뭐 잘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망했지만,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을 내세워서 경기고등학교를 없애게 만든다. 안 그랬었으면 경기고등학교 반발이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국민학교 입학식 때뭐 드셨나요? 짜장면 드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먹을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국민학교 그 학생들 붙잡고 물어보면 짜장면 먹었다는 친구들이 아직도 절반은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입학식마다 짜장면을 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피자집 뭐 먹을 게 많아졌지만. 근데 이게 저도 그때 이제 그 짜장면을 회풍각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냐면 30원이에요. 한 그릇에. 우리 가면은 식구도 많고, 뭐, 탕수육에 뭐, 펄보채 잘 시켜서 때려 먹었을 텐데, 그때 30원이었던 게 뭐가 있나를 따져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전이 들어선 삼성동인데, 거기 땅이 30원이었어요, 한 평에.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팔릴 때 10조에 팔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한전 부지가 팔린 거야? 한전이 팔린 거야? 10조라니?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당 이게 4억쯤 되거든요. 3억 몇천, 4억쯤 될 거예요. 30원이었던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30원짜리 짜장면이 4,500원쯤 할 때였으니까, 한 150배 올랐을 때 땅값은 1,300만 배가 뛴 거예요. 야, 이때 강남에 땅산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날 아버지께서 짜장면 드시네. 자, 이게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비극이죠. 우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PD가.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박정희 시대에 그 독재가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 그 독재 그런 것도 프로그램 만들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붕괴했었는데,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나쁜 짓이 아니었는가.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수백만의 아버지들을 졸지에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린 거. 강남의 땅을 산그 극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좋은 세상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박정희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됐잖아요. 이게 옛날에 다리도 없어서 강남을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가 그 자이언트에서 이덕화가 매몰됐었던 그 강남 반포. 여러분, 이게 압구정동이에요, 현대 아파트는. 상상이 안 가죠? 이 아저씨요, 계속 땅 갖고 있었으면 지금 수십조예요. 아마 그 중간에 팔았겠지만, 그래도 수천억대 부자일 겁니다. 그돈 잘 챙겨 갖고 있으면. 자, 이게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나온 영화지만, 제3한강교. 그 유명한 노래죠. 강물을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근데 이 제3한강교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한다면, 이게 강남 개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강남 땅 투기가 왜안 없어지느냐?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땅 투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땅 투기를 하고 강남이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 강남 개발 시키려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뭘 했냐면은, 대형 업소들 있죠, 뭐그 캐바레들 그런 것들을 쓱 가서 보면, 시비 걸면은 뭐 영업정지 시킬 거 얼마나 많겠어, 위생이니 뭐니 걸어서 쓱 영업정지 시키면은, 아이고 이거 뭐한달 영업정지 시킨 그래서 우시 하다가 이제 개업을 하잖아. 개업하고 이틀 뒤에 가서 또 시비를 걸어서 또 영업정지 때리면 어때요? 업주가 돌아버리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 쓱, 강남으로 옮기셔.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영업정지 바로 풀어줄게. 강남 가는 계획 세워. 강남에 부지셔가지고. 그래서 얼로 많이 들어왔냐면, 딱 제3한강교 건너면 신사동.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유흥가가 바뀌죠. 그전에는 명동이 중심이었다가, 뭐 주현미가 딱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라 뭐 하는 그 영동이 이제 무대로 바뀌고, 거기 이제 제3한강교가 이제 짱 나오는데, 제3한강교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죠. 강물을 흘러갑니다 뭐 하더니,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 첫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은, 요새도 클럽 갖고 얘기가 되지만, 그 클럽 문화가 이제 처음 생기면서 원나잇 스탠드, 그날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게 되니까, 이걸 퇴폐로 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지들이 3S 산업에서 6S 산업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건 퇴폐라고 해서 뭘 했냐면, 노래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LP 수집하는 사람들이 혜은이의 제3한강교를 수집할 때이 뒤에 다른 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초판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가사를 봐요. 가사는 바뀌었어, 자켓에서. 두 글자가.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가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두 글자가 바뀌어 묻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영동으로 가요. 지금은 영동이란 말을 안 써요. 강남이 다 돼버렸죠. 왜 영동을 안 쓰느냐? 영동이, 뭐, 왜 영동이냐 하면은, 영등포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영등포는 대표적으로 싼티 나는 동네란 말이에요. 서울 특별시가 아니고 서울 보통시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영등포가.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저희 집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옆인데, 그 근처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영동은 이제 싼티 나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명문 경기고가 영동으로 이전하는데, 경기고만 간거 아닙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서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여기
저 청담동으로 가고, 서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좋다는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의 서쪽인 방배동으로 가요. 강남의 동쪽인 청담동으로. 이게 팔학군의 시작이에요. 팔학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어디, 저, 대치동 학군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팔학군이 왜 좋아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그 옆에 복덕방,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자들은 왜 강남으로 오죠? 학군이 좋아서요. 학군은 왜 좋아요? 부자가 많이 살아서. 부자는 왜 강남 가요? 학군이 좋아서. 학군은 왜 좋아져요? 부자가 점점 많이 가니까. 부자는 왜 자꾸 가요? 학군이 좋으니까. 이 짓을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해온 게 강남 불패예요. 부동산과 사교육이 쌍끌이가 돼서 강남 불패 신화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그게 그 거기 세대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은 그 경상도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갔죠. 강남에. 이게 서울의 부자들의 지역별 분포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호남 사람들은 저 서쪽으로 많이 가고 또 청량리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용산역 청량리 그쪽으로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지역적 분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 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박정희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 그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되는 거고요. 예, 뭐 테이프 온 것은 이제.